사자나비, 작은 비글, 은근히 조용한 앵무새, 송민호가 키우는 앵무새로 알려지기도 한 비창앵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비창앵무는 영어로 리네오레이티드 패러킷 또는 발레드 패러킷이라고 표기하는데, 리네오레이티드라는 이름은 몸에 간사한 줄무늬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발레드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발레를 하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참고로 리네오레이티드 패러킷은 별칭으로 리니라고 짧게 불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나미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더 유명한 앵무새인데, 이 앵무새 특유의 줄무늬가 마치 물결 같아 보인다 하여 잔물결이라는 뜻의 사자나미 앵무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도 한동안 사자나미라고 불렸지만 일본식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한 것일까? 비창앵무라는 한국식 이름이 최근에 새로 지어졌고 그렇게 더 많이 불리고 있다. 해당 앵무새의 줄무늬를 보고 빗살무늬 같은 것에 착안을 하여 빗살이 비창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참고로 비창은 전복류의 조개류를 채집할 때 쓰는 도구의 이름인데, 혹시라도 더 정확한 어원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 멕시코에서 파나마를 시작으로 북부에서 중앙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창앵무. 사자나미라는 명칭 때문에 이 앵무새가 일본이 원산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구독자님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비창앵무는 그 추운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앵무새라 추위에 강한 앵무새다 라는 이야기가 돌곤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키우고 있는 비창앵무들은 사람의 사육으로 번식된,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앵무새지 야생 원산지에서 잡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너가 키우는 비창앵무새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 고원지대에서 주로 살아가며 특히 대나무 숲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 약 30마리 또는 그 이상의 개체수가 무리를 지어 다니며 나무 열매, 작은 곤충이나 애벌레, 씨앗 등을 먹고 살아간다. 비창앵무는 정말 귀여운 외모와 발랄한 움직임 때문에 인기가 있을만 하나 은근한 호불호가 존재하는데, 바로 물똥을 싼다는 특징이 알려져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헛소문 아닌 헛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창앵무가 수문이 많은 변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로리앵무 수준의 물총 변을 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물총을 보는 것이 전형적, 객관적인 특징이자 단점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내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채널의 주인이 개인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다른 앵무새들보다는 비교적 묽은 변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저게 키우지 못할 이유가 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앵무새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비교적 순한 것이 특징인 비창앵무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진 개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무서움 없이 호기심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넉살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 체력이 워낙 좋아 작은 비글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가만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걸어다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또한 재미있는 특징이다. 크기는 모란앵무와 비슷한 크기이나 다른 소형종 앵무새들에 비해 소음이 크지 않다는 게 이 앵무새의 최대 장점인데, 아까 말했던 물똥 논란으로 인해 이 장점이 무시되고 말았다. 물론 시끄럽다는 기준 또한 상대적일 테니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장담컨대 모란앵무 코뉴어 울음소리 듣다가 얘네들 울음소리 들으면 진짜로 조용하다. 앵무새를 키우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정말 무조건 추천할 만한 종류이다. 비창앵무는 가수 송민호씨가 키우는 앵무새로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치피라는 앵무새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적이 있다. 방송 중 이 앵무새를 키우는 것에 대해 멸종위기 2급이라는 말이 언급되며, 때문에 송민호씨가 사육을 위해 국가의 허락을 받았다 라는 등의 거창한 느낌의 자막이 되기도 했으나, 이건 딱 봐도 어그로를 위해 너무 과장된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비창앵무는 세계보전연맹인 IUCN에서도 지정된 최소 관심종으로, 멸종위기종에 추기도 끼지 못하는, 야생에서도 정말 흔해 빠진 앵무새이다. 참고로 비창앵무의 멸종위기 평가 등급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닭둘기의 등급과 동일하다. 무엇보다 가수 송민호씨가 키우는 개체는 인공증식, 인공계량으로 태어난 개체이기에 더더욱 상관이 없다. 참고로 사이테스 등급과 멸종위기의 단계 분류법은 각각 다른 개념의 분류 방식이고 서로 상관도 없다. 은근히 매니아층이 두껍고 연예인이 키우면서 더더욱 알려진 비창앵무. 실제로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앵무새이니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앵무새의 장점을 알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